조계종 포교사단 경남 지역단이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들을 상대로 마지막 관문인 집전 면접 평가를 벌였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9월 9일 포교사단 8재계 수계법회에서 품수식을 갖고 전법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경남 지역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10명 가운데 47명이 집전 면접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창원시 마연법당에서 첫 연수교육을 받은 뒤 이후 두 달여간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3, 4시간씩 집중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예년과 달리 합격자 전원이 직접 목탁 집전을 하며 3기어례와 반야신경을 봉독하며 실력을 뽐냈습니다. 지도법사 등용스님과 선배 포교사들의 아낌없는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어느 정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주 쉽게, 아주 기쁘게 이 날을 맞이하여 기쁘게 다 통과되실 거라고 저는 깊게 믿고 있습니다. 박수!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로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셔가지고 9월 9일 8재계 때는 꼭 합격할 수 있어서 품수를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교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도법사 스님과 경남 포교사단장의 면접평가는 불교 교리, 불자로서의 자세, 포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1대1 심층 면접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남 포교사단 부단장과 팀장들의 목탁 집전 평가는 2인 1조로 3기 반야신경, 사홍수원 집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치러졌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다른 사람 전법 도생 본인이 깨달아서 법을 조생들한테 널리 전하는 그렇게 하시는 법문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뜻을 풀이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자기가 한문보다는 자기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시고 그렇게 포교사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날 집전 면접평가를 거친 1차 포교사 고시 합격자들은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오는 9월 9일 예정돼 있는 포교사단 8재계 수계법회 품수식을 거쳐 신임 포교사로서 포교 일선에 나서게 됩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